안녕하세요. 3D 운전기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 중에 하나죠. 부가티 볼리드. 이 차에 있는 모든 기능 중에 한 가지 기능이 없습니다. 처음에 받으시면요, 바로 호버모드 버튼이 없습니다. 이 버튼 받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상자에 숨겨져 있고요. 저를 따라서 공항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속력을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아! 자, 이거 부스터를 켜면은요, 이렇게 갈 때마다 부두둥 부두둥 팝콘 터지는 게 되죠. 그리고 타이어에서 연기를 높이면은 이제 드리프트 될 때 연기가 나죠. 훨씬 오호호! 아, 부서졌다. 아, 부서졌다. 이상해졌어. 잠깐만. 으아, 완전 사고 났어. 고쳐. 아, 완전히 부서져 버렸죠. 자, 이쪽 공항 오랜만에 오는데요. 야, 공항 오랜만에 온다. 전방에 과속 방지 버튼. 으아! 뭐지? 어떻게 된 거? 과속방지턱에 여러분 속도 안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유후! 야, 여기가 바로 공항이구나. 오랜만에 타이어 자극 좀 내주자. 와, 공항에 가시면은 저렇게 대기 중인 비행기가 한 대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가시면은 비행기 버튼 생기죠? 비행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눌러주면은 저기 뒤에 문이 내려오는데요. 자, 위로 타주시게 되면은 타! 왜 이렇게 못하냐? 차 높이 높여! 네, 저기 선물 상자 보이시죠? 저거를 먹으면은 호버 버튼이 생깁니다. 와, 보셨죠? 자, 그러면 빨리 도망치세요. 이 비행기는 운교도까지 날아갑니다. 저거 봐. 뭐야 이거? 아, 이 차였죠? 저는 파손을 끄겠습니다. 파손을 끄고 고쳐주고 호버모드 사용! 와, 이게 호버지. 우후, 멋있다. 야, 역시 호버는 공항에서 써야지 멋있다니까요. 착륙! 착륙! 우와, 드리프트! 와, 멋있다. 자, 이제 달리다가 호버 한번 뛰어볼게요. 호버! 오, 넘어갈 수 있을까요? 요즘 브레이크 잘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약간 커브를 한번 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가티 볼리드 호버 버튼 받는 방법 여러분께 알려드렸고요. 네, 2차 호버 버튼 가지고 오시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3D 운전기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